재산 피해가 가장 컸던 포항 흥해 주민들이 대규모 걸기 대회를 열고 지진특별법 개정과 지열발전소 시추장비 철거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환경 피해를 호소하는 포항시 오천읍과 청림, 제철동 주민들을 만나 소통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언론에는 비공개로 진행한 데다 해결책도 없는 일회성 홍보 행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포항 지진으로 재산 피해가 가장 컸던 포항 흥해 주민들이 장맛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걸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주민들은 특별법의 실질적인 보상을 반영하고 각계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지열발전소 시추장비 철거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부터 내린 장맛비는 주민들의 울분이었습니다. 촉발 지진의 진앙지 흥해읍 주민들은 생업인 장사와 농사를 제쳐두고 실질적 보상을 외쳤습니다. 흥해 지역 자생단체가 주최한 궐기 대회에서 주민들은 포항 지진이 국책 사업으로 촉발된 인재이고 관리 감독을 게을리한 정부의 책임이 있는 만큼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포항 지진 특별법 시행령도 피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으면 전면 거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할 때 그런 내용을 넣어서 진짜 진정으로 피해 주민들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포항 지진의 핵심 증거인 지열발전소 시추기 철거도 당장 중지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가두 행진 중 격앙된 주민들은 7번 국도를 1시간여 동안 점거했습니다. 증거 인멸하기 위해 시추기 철수합니다. 정부 대통령이야 사과하지 않습니다. 법이 피해 배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진상규명 특검하여 가해자 처벌해야 됩니다. 지도부의 설득으로 농성을 풀기는 했지만 집을 잃고 3년째 떠도는 이재민들의 서름을 잠재우지는 못했습니다. 서울에 잘 사는 동네에 한등평뿐이 안 되는 가격, 6, 7천만 원뿐이 안 되는 아파트입니다. 그 전재산인 아파트가 망가지고 부서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갖고 피난민처럼. 포항 지진 3년째 특별법이 마련되기는 했지만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고 정부의 공식 사과도 없고 포항시와 지역 정치권의 역량도 부족한 상황에서 해법을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시 오천읍과 청림동, 제철동은 포스코와 인접해 있고 쓰레기 소각시설과 쓰레기 매립장 등 각종 환경 문제로 주민들은 큰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포항시장이 참여하는 주민 간담회가 오늘 열렸는데 해결책도 없는 형식적인 일회성 행사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더구나 시민단체 대표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취재진이 간담회장을 찾았지만 포항시는 비공개로 진행해 비난을 자초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각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문제로 큰 논란을 빚어온 포항시 오천읍의 SRF 소각장. 포스코에서 그라파이트 성분의 검은 분진이 인근 주택가로 날아들고 쓰레기 매립장에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까지 오천과 청림, 제철동 주민들은 수십 년간 환경 문제로 심각한 피해를 당해왔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포항시장과 지역 14개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환경현안 소통 간담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시장이 직접 주민을 만나 여론을 청취하는 새로운 시도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고 주민들의 이해와 양해, 협조만 구하는 형식적인 자리였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어떤 대책이라든가 구체적인 방안 없이 그냥 조금 이게 주민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뭐 이런 그 형식적인 좀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나. 간담회 시간은 고작 1시간 30분. 시장과 공무원들의 발언 시간을 제외하면 산술적으로도 주민 대표 한 명당 5분 정도의 발언 기회만 주어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더구나 포항시는 간담회 개최를 하루 전부터 언론에 알려 마치 소통 행정을 하는 것처럼 홍보해놓고 정작 간담회 토론 내용은 취재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토론회에서 수십 년간 고통받아온 생생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포항시는 밀실 행정으로 비난을 자초했습니다. 언론사까지 폐장을 시키고 비공개로 할 정도의 소통 간담회 같으면 뭔가 구체적인 안이라든지 구체적인 진행
방법이라든지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이에 대해 포항시는 주민대표와의 협의 내용이 언론을 통해 왜곡될 수도 있고 격이 없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비공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혹시 이 내용들이 다른데 왜곡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을 저희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그 비공개를 그렇게 격이 없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강덕 시장이 직접 나서 주민 목소리를 듣겠다는 순수한 취지는 좋았지만 형식과 내용 그리고 언론을 대하는 방식 모두 포항시의 행정은 낙제점이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6천억 원을 투입해 기르는 어업을 육성하기로 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스마트 양식 뉴딜 프로젝트로 불리는 이번 기회를 활용해서 경북 동해안 양식어업 인프라를 한 단계 성장시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규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를 타고 바다에서 수산물을 잡는 어선어업은 우리나라에서 급격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어선어업을 통한 수산물 어획량은 8년 새 26만 톤, 32%나 줄었습니다. 어자원 고갈과 보호오종 증가, 어민 고령화 등이 원인입니다. 어선어업의 빈자리는 수입 수산물과 기르는 어업이 채워야 하는데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6천억 원을 투입해 양식어업의 경쟁력을 노르웨이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올해 1월부터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갔고 결과는 올 10월에 발표됩니다. 예타가 통과되면 바다 위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아쿠아팜 4.0 기술을 적용해 지난해 7만 5천 톤인 양식 수산물 생산량을 2027년까지 26만 톤으로 늘리는 이른바 스마트 양식 뉴딜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노르웨이형의 대기업형과 그다음에 덴마크형의 양돈 모델을 잘 조합을 해서 실제 현장에서도 그 지능형 양식에 대한 부분들이 보급될 수 있게. 이 프로젝트가 실행되면 양식 불모지였던 동해안이 양식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기술의 발달로 인해 그동안 양식의 걸림돌이었던 동해바다의 거친 파도와 깊은 수심이 오히려 돔과 능성어 등 고가 어종을 기르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상북도는 스마트 해양 수산특구와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추가로 조성해 기르는 어업의 산업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일자리도 새로 만들어내고 또 지역이 또 청년이 유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우리 스마트 수산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내산 넙치 1kg의 생산 원가는 32,400원으로 노르웨이산 연어 1kg의 생산 원가 18,300원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비쌉니다. 양식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혁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은 영덕이 지역구인 미래통합당 조주홍 경상북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 4월 3일과 4일 모임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같은 당 소속 김희국 후보를 소개한 뒤 식대 개산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고 주민 2명도 기부 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조 의원은 밥값을 내도록 지시하지 않았다며 재판에서 결백을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는 월성원전 4호기의 정기검사와 원자로 안전성 향상을 위한 설비 개선을 위해 오늘 오전 11시 발전을 정지하고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월성본부는 이 기간 동안 월성 4호기의 법정검사와 증기발생기 습분분리기 성능 개선공사 등 안전계통 정비와 설비 점검을 실시하고 오는 10월 11일에 발전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영양군이 베트남 계절 근로자를 모집해 울진 백암온천 숙박시설에서 자가격리시키려던 계획이 백지화됐습니다. 영양군은 우리 정부가 계절 근로자 송출국으로부터 사업 종료 후 신속 출국에 대한 보증을 받을 것을 요구함에 따라 베트남 당국과 협의했지만 진전이 없어 사업을 중단했다고 울진군에 통보해왔습니다. 오늘은 절기상 가장 덥다는 대서였지만 흐린 하늘에 장맛비가 내리면서 하루 종일 서늘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장맛비는 그쳤다 내렸다를 반복하며 이번 달 말까지 계속 이어지겠는데요.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절기 대서인 오늘 더위 대신 장마전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 동해안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그나마 강하게 발달했던 비구름대가 빠져나가면서 경주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해제됐습니다. 이렇게 비는 산발적으로 강해졌다가 약해지기를 반복하면서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20에서 50mm입니다. 보통 이맘때쯤이면 장마가 서서히 마무리되고 무더위가 찾아오는데요. 올여름은 그 시기가 조금 늦춰져서요. 이달 말까지 장마가 길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도 비가 내려 서늘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19도에서 21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 울진 24도, 영덕과 경주 23도, 포항이 2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종일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 20도, 독도 21도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23도입니다. 동해 중부 해상은 내일 흐리겠고 동해 남부 해상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전 해상에서 2.5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비는 주말쯤에 잠시 그치겠지만 장맛비는 이달 말까지 내렸다가 그쳤다를 반복하면서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 반월성 경관 조명이 15년여 만에 나트륨 단색에서 LED 다양한 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경주시는 2억 4천여만 원을 들여 반월성 1.1km 구간 중 해자 복원이 끝난 박물관 인근 400여 미터 구간에 조명 등 70개를 오는 10월까지 바꾸고 나머지도 해자 발굴이 끝나는 대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반월성에는 지난 2004년과 2005년 280여 개의 조명 등이 설치됐으나 해자 공사와 고장 등으로 현재는 50여 개 등만 남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지금은 터로만 남아있는 경주 황룡사 일부를 증강현실 디지털 기술로 복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복원한 부분은 황룡사 중문과 남회랑으로 실제 건물 크기로 내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증강현실로 복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관람객들이 태블릿 PC를 이용해 증강현실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는 2024년까지 금당도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울진군은 엑스포공원의 명칭을 왕피천 유원지로 변경하기로 하고 이달 중 국민의견을 수렴해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울진군은 두 차례의 울진 세계 친환경 농업 엑스포를 기리는 의미에서 엑스포공원 명칭을 사용해왔지만 생태의 보고인 왕피천을 널리 알릴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왕피천 유원지로 명칭 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